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에어팟 프로를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중고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중고 에어팟을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 중고 나라가 가장 인기가 있지만, 제주에서는 당근 마켓이 당근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주의 중고 시장은 당근 마켓이 거의 100% 잡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에어팟 프로를 당근 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주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당근 마켓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마치 당근 마켓 광고 같은 느낌이죠.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로 구매한 에어팟 프로에 철가루가 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좀 지저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어팁에 귀지까지 껴 있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딱 이게 내 거다 하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인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이 각인은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볼 때마다 새 제품을 살걸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거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인데 아껴서 잘 사용해야겠죠? 오늘은 단돈 5,000원으로 에어팟 프로를 내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에어팟의 철가루를 모두 제거했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철가루 방지 스티커죠. 아이고 반대로 됐다. 철가루 방지 스티커죠.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또 철가루 범벅이 될 텐데 어떻게든 방지를 해야겠죠? 철가루 방지 스티커는 놀랍게도 배송비 포함 1,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942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가격이 살짝 올랐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지 2주 만에 제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와, 포장을 보면 이게 정말 1,000원짜리 제품인가 싶은데요. 기대 이상으로 포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보면 철가루 방지 스티커, 클리너, 그리고 먼지 제거를 위한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붙여보는데요. 어떻게 붙여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비닐로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비닐에 붙어 있는 그대로 에어팟의 위치를 맞춰서 붙이면 아주 쉽고 편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기 전에 에어팟에 들어있는 이어폰은 모두 빼고 진행해 주세요. 우선 붙이기 쉬운 뚜껑부터 붙여볼까요? 스티커 아래 붙어있는 종이를 반 정도만 벗겨내고 뚜껑의 위치를 먼저 잘 맞춰주시고요. 천천히 붙여나가면 됩니다. 위치가 맞다 싶으면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이드 비닐을 천천히 떼어내면 됩니다. 이제 아랫부분이 남았죠? 이 부분은 뚜껑과 겹치는 부분이라 위치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이드 비닐을 살짝 뜯어서 앞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붙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제 위치를 잘 맞추고 뚜껑에 붙였던 방식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요. 꾹꾹 눌러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이드 비닐을 천천히 떼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깔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면 뚜껑에 살짝 유격이 생기는 걸까요? 뚜껑은 잘 붙어 있지만 유격이 생겨서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케이스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만 저는 제 눈을 사로잡은 DHL 익스프레스 50주년 기념 에디션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 4,048원인데요. 가격이 이 정도면 퀄리티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제품을 보면 인쇄도 그렇고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케이스를 반대로 잘못 끼워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이 케이스는 한번 끼우면 잘 빠지지가 않아서 좀 문제입니다. 뭐 쉽게 빠지는 것보다는 잘 빠지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홈이 있는 부분을 뒤로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뚜껑 부분도 동일하게 홈이 있는 부분을 뒤로 해서 끼워주세요. 이제 에어팟이 아주 볼만하죠? 전에는 이게 내 에어팟인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케이스를 끼워두니까 확실히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와, 5,000원으로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5,000원이지만 5만 원 정도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제 에어팟 프로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죠? 구매 링크는 아래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재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